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여러분, 박래비입니다. 오늘은 TVC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TVC는 Thrust Vector Control의 약자로 로켓이나 전투기 등에서 추력을 편향시키며 자세 제어에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얼마 전에 발사된 SpaceX의 스타쉽뿐만 아니라 나로우 등 현대 로켓에서 빼먹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로켓에 달린 날개, 핀을 조절해서 공력 제어가 가능합니다만 우주에서는 공기가 없어 무용지물이기도 하고 추력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보니 더 확실히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TVC가 가능하다면 SpaceX처럼 로켓 역추진으로 착륙까지 가능하니 그야말로 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C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에도 달려있는 자이로 가속도 센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MPU 6050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흔히 6축 센서라고 하는데 가속도 3축, 자이로 3축으로 총 6축입니다. 이렇게 흔들면 값이 뜹니다. 수평 상태로 0점을 잡고 제어를 하면 되는데 바로 사용하면 부들부들 떨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우린 PID 제어를 사용할 겁니다. 비례 미분 적분 제어기라고도 하는데 개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가져와 보면 각각 PID 개수에 따라 어떤 식으로 제어가 달라지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모델링한 다음 TVC 로켓에 맞는 TVC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는 서버 모터 두 개로 사용했습니다. 축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깔끔하게 제어가 되진 않았습니다. 점점 갈수록 산으로 가는 TVC. 그래서 축 정렬이 쉽도록 다시 TVC를 설계해봤습니다. 3D 프린터로 부품들을 뽑아주고 결합해줍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뽑으면 되죠. 이걸 이렇게 결합시켜주면 됩니다. 엔진 마운트를 안쪽 마운트에 달아주고 이 쪼꼬미는 링키지 스토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달아주고 조일 수 있습니다. 서버 모터를 달아줍니다. 다음은 아우터 마운트와 연결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TVC 마운트가 만들어집니다. 서버 모터와 링크, 링키지 스토퍼를 연결시켜줍니다. 이번엔 예쁘게 움직일 것 같네요. 뛰어난 자태, 매서운 눈깔, 박래표 TVC가 완성됐습니다. X축 회전, Y축 회전, 뚝배기가 인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자이로가 흔들려도 안정적으로 제어가 됩니다. 동체 직원과 연결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아쉽게 발사한 영상이 없습니다만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빨리 날려보고 싶네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